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축제 개막식을 강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제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2022 서울 페스타 축제의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연예인 초청 무대는 물론이고 축제 중간과 마지막에는 연이어 폭죽이 터지는 화려한 장면들도 연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축제 전날까지도 폭우로 침수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잇따랐다는 것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고 서울시 청사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해 피해가 속출하는 마당에 시 차원에서 떠들썩한 행사를 강행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NS에서도 옆에서는 폭우로 죽어나가는데 또 옆에서는 콘서트를 열어서 좋아하고 있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문제를 시인했는데요. 다만 비용 문제 등 취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